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웰컴 투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서울 남산타워를 가고 있습니다. 남산타워는 서울의 중심입니다.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을 360도로 사방팔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산으로 가기 위해서 한강 다리를 건넵니다. 동작대교입니다. 동작대교를 지나서 남산 1호 터널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산타워의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과 자가용 주차장 그리고 남산 오르는 길 케이블카 이용하는 방법 남산의 정상에 있는 봉수대와 사랑의 열쇠고리 남산타워 전망대 오르는 길 마지막에 하산에서 돈가스까지 먹는 모든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 주차장에 이렇게 만차입니다. 남산을 케이블카 타고 오르기 위해서 케이블카 주차장에 들렸는데 만차입니다. 할 수 없이 발레를 맡겼습니다. 남산을 오르는 길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하철로 명동역이나 충무로역, 동대입구역에 하차해서 버스 2번, 4번을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으로는 남산공원 주차장과 국립극장 주차장, 남산 케이블카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케이블카를 타지 않고 걸어서 남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케이블카 매표소에 들렸습니다. 왕복은 13,000원, 편도는 10,000원입니다. 편도 한 장을 매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50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남산을 걸어서 올라가면 3, 40분이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 올라가는 길로 택했습니다. 내려올 때는 나중에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남산 타워를 오르고 내려오는 전 과정이 사실은 남산 타워 등반 코스입니다. 여행 코스입니다. 오르니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단길을 계속해서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는 입문에 있습니다. 곳곳에 남산타워로 오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면은 한참을 둘레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안내 표지판을 잘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가시는 길에 이렇게 단풍이 엄청나게 지금 들었습니다. 가시려면 지금 가셔야 될 듯 합니다. 지금이 시간상으로는 오후 4시 조금 넘은 듯 합니다. 그런데 벌써 서산의 석양이 지려갑니다. 엄청나게 보기 좋네요. 남산을 조금 오르니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석양과 함께 자신의 추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여기에 다 왔나요? 다른데 놀러가도 거기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여간 서울의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오르는 길에 너무 많습니다. 석양과 함께 단풍의 색깔이 더 붉게 보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단풍을 구경하고 해가 지는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저도 슬쩍슬쩍 한 카트하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르는 길은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계단이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계단이 이어지냐? 끝까지 이어집니다. 계단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길을 뗄 수가 없습니다. 오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립니다. 꼬맹이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 잘 오르네요. 제가 오르면서
헐떡거리면서 올라갔는데 저 아이는 정말 뛰어서 올라가는 듯했습니다. 체력이 대단합니다. 아, 계속해서 올라가겠습니다. 고고고. 계단은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쪽 동쪽으로 산을 휘감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제 손으로 지고 있는 석양의 거기를 채워봅니다. 정말 환상적이고 멋진 석양이 있는 남산. 그러나 나중에 한 시간 뒤에는 어둠 속에서 내려올 겁니다. 오르는 길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돌아서 쭉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단풍과 함께 석양과 함께 붉게 물든 남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저 앞에 남산의 타워 모습이 보입니다. 가까이 있는 듯합니다. 엄청 올라왔네요. 그 사이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숨을 헐떡이면서 더 올라가야만이 마지막 고지까지는 올라갑니다. 자, 영차 영차 하면서 올라갑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남산 타워가 보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식당도 있고, 아, 저기서 케이블카를 타고 오려면은 여기서 하차하나 봅니다. 마침 케이블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멋진 시간을 주네요. 케이블카가 안으로 쏙 들어갈 때까지 제가 카메라를 그대로 잡고 있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갑니다. 야, 빨리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아마 원래 들어가는 속도가 있나 봅니다. 저렇게 저 아래에서 케이블카를 타면은 이렇게 남산의 거의 정상까지 와서 케이블카를 하차하시면 될 듯합니다. 저거 타면은 편도는 10,000원입니다. 왕복 13,000원. 왕복이 좋겠죠. 그런데 왕복을 타시지 마세요. 사실 케이블카는 재미로 한번 타고 있는 것이지 남산은 걸어서 올라가고 걸어서 내려오는 것이 가장 재미있습니다. 아, 이제 거의 올라왔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사랑을 연결해주는 열쇠고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빨간 모습들이 전부 다 열쇠고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이름을 적어서 저기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저것이 몇 개인지 지금부터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만, 5만, 10만, 20만, 30만, 50만, 아, 거의 100만 정도 되나요? 다 못 세겠습니다. 숨이 헐떡거려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언제 와서 이렇게 다 매달았을까요? 제가 매다는 거 지금 몇 시간째 보고 있는데 아무도 매달지 않습니다. 언제 매달았다는 겁니까? 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 다 저것이 열쇠 고리입니다. 사랑을 맺어주는 저렇게 많은 열쇠 고리에 사랑을 맺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남산 팔각정이 앞에 보입니다. 드디어 남산을 올랐습니다. 서울 남산 타워가 바로 제 앞에 있고 팔각정으로 오르는 길이 있습니다. 팔각정에서 잠시 내려보니 남산 타워가 밑에는 제 발 밑에 있습니다. 밑에서 그 높게 보였던 서울 남산 타워가 지금은 제 발 아래에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남산 타워의 전망대까지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산 타워 전망대에 오를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오를 때는 30초, 내려올 때는 25초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용 요금은 16,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낮입니다. 남산 타워에 도착해서 그렇게
아래에서 하늘로만 보았던 서울 남산 타워가 제 발 아래에 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입니다. 서울 투어, 서울 관광의 제1호 남산 서울 타워입니다. 여기는 옛날의 통신수단이었죠. 봉수대가 있습니다. 산과 산의 꼭대기에 불을 지펴서 신호를 주고 그것이 어느 대화의 전달 방법이었습니다. 남산 타워 오르는 길에 남산에는 성곽이 쭉 있었습니다. 옛날에 한양 도성에 성곽이 이쪽으로 쭉 쌓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사랑을 이어주는 열쇠고리의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100만 개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100만 개도 더 될지 정확하게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남산 타워 정상에 올라서 아래에 있는 서울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남산에 이미 단풍이 울긋불긋 이제 낙엽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남산의 전망대 팔각광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도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정말 환상적입니다. 남산 나라에 천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저 서울 남산 타워는 타워 자체로서 한 2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그림을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림을 잘 그리네요. 실물 그대로 사진 찍은 듯이 그려냈습니다. 여기 5분에 얼마, 10분에 얼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분에 5천원, 10분에 만원 등등 시간에 따라서 요금이 정해지는 듯 합니다. 서울 타워 플라자를 지나서 조금 있다가 남산 타워 전망대로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단을 내려가면은 전망대 출입구가 나옵니다. 남산 타워 전망대 올라가는 길을 쭉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망대 올라가는데 티켓팅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저렴합니다. 훨씬 저렴한데 저는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할 수도 있지만 갈까 말까 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하나 끊었습니다. 그래서 16,000원 다 주고 전망대 올라갑니다. 조금 멍합니다. 그래도 전망대 처음 올라가 보는 길이라 그냥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티켓팅 했습니다. 전망대 바로 올라가지는 않고 코로나 체크하고 전망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한참 돌아서 있습니다. 돌고 돌아 또 돌아 사이사이로 가다 보면은 전망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나옵니다. 그 앞까지 쭉 가겠습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조명들이 쭉 나옵니다. 전망대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가는 길은 옆으로 살짝 비껴서 가다가 보면은 아 드디어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깜깜하네요. 네, 가진 것이 별로 없으니까 도둑맞을 일도 없습니다만은 네, 깜깜한 전망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탔습니다. 금방 올라갑니다. 눈 껌뻑하면은 전망대까지 올라갑니다. 이미 돈 지불했으니까 올라갑니다. 금방 올라가네요. 이제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올라가는 시간에 엘리베이터 속에서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전망대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진짜 꼭대기입니다. 이제 남산의 정상에 올라서 다시 타워의 전망대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 아, 비집고 들어가서 어디에 텀을 잡아서 카메라로 바깥 세상을 한번 볼 수 있는 텀이 없어요, 텀이 없어.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전부 다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망대에 있는 카메라도 있고요, 망원경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전부 앉아서 자리 잡았습니다. 어디에 앉아야 되나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기둥 옆에 살짝 서서 바깥 세상을 한번 구경을 합니다. 저 아래가 서울의 도심이고 전망대 내부에도 이렇게 편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팔고 있습니다. 드실 것 다 드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본 서울 도심의 모습입니다. 해가 거의 지고 있습니다. 아마 전망대에서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 있을 듯 합니다. 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웅성거려서 거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서울타워 전망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도심을 볼 수 있는 작은 텀 하나 제한테 주지 않습니다. 아,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사이에 설적해서 서울의 도심을 한번 쳐다보고 중앙에 있는 가게도 한번 쭉 보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서울 남산 타워입니다. 자주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 멀리 서울의 저쪽 한강이 보입니다. 양쪽으로 조명이 쭉 나 있고 도로처럼 되어있는데 저것이 한강입니다. 네, 타워 전망대에서 이제 구경을 다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지금처럼 저 계단으로 해서 쭉 내려가서 한층 아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망대에서 내려오니까 조금 사람들이 덜 붐빕니다. 아, 다행히 제가 자리 하나 잡고 바깥 서울의 도심을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갈 때는 그 시간이 짧아요. 2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사람들과 함께 같이 타겠습니다. 코로나도 여기 남산에는 없는 듯 합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깜깜한 속에서 25초 만에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미 해는 지고 하늘에는 달이 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전망대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완전히 깜깜해졌습니다. 아, 불빛 보세요. 지금은 조명으로 서울타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올라갈 때 모습하고 내려와서 쳐다보는 서울 남산타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올라갈 때 아까 보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불이 들어온 서울타워의 모습은 훨씬 더 다채롭고 멋있습니다. 멋지네요. 장관입니다. 아, 전망대 올라가서 시간 보내기 정말 잘했네. 잘했어.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이 광경을 안 보고 그냥 낮에 바로 내려갔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무지개석이 들어가 있는 남산타워 수킬로 수십킬로 바깥에서도 볼 수 있는 서울 남산타워. 이미 해는 가고 달이 떴습니다. 남산타워 왼쪽에 달이 솟아오르고 오른쪽에 송진탑이 있습니다.
중앙에 서울 남산 타워가 엄청난 기둥처럼 조명을 내뿜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아, 이런 광경 가까이서 보기에 처음이에요. 처음. 엄청 좋습니다.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서울 투어의 제1호 서울 남산탑. 서울이 코리아의 중심이니 코리아의 제1번의 투어 코스는 바로 서울 남산타워라는 것을 오늘 이급 보고 깨달았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안 보고 내려갔으면 어쨌을까요? 엄청나게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내려갈 때는 이제 케이블카도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거기도 엄청나게 기다렸다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참 좋네요. 남산타워 조명이 그러니까 정말 환상적입니다. 환상. 판타스틱이에요. 판타스틱. 원더풀. 놀랍습니다. 어둠 속에서 본 남산타워의 마지막 모습 제 눈에 꼭 넣고 내려갑니다. 이제 케이블카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올라올 때 펜도 돈 많은 준 거 벗고 내려가야죠. 여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오늘은 서울의 토의 제1호 서울 남산타워를 들렸습니다. 시작부터 시작해서 케이블카, 대중교통, 자가용, 주차장, 타워 전망대까지 쭉 봤습니다. 돈가스 먹고 남산타워의 코스를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